동물.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잘 알고 있나요? 오, 엑스키. 첫 번째, 반려동물과 산책 중 시원하게 응가한 우리 댕댕이. 배변을 치우고 가지 않아도 알아서 다 치워진다? 정답은 X. 반려동물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운동장 가보셨나요? 두 번째 문제는 애견 운동장 방문 시 지켜야 할 패티켓에서 나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반려동물 유치원, 반려동물 카페를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3차까지의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정답은 X. 반려동물이 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기 위해서는 총 5차까지의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5차 예방접종 이후에는 항체 검사로 각종 질환의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도 꼭 예방접종 5차까지 맞춰주세요. 세 번째,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산책. 산책할 경우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 착용을 해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삽입용 동물 인식을 했다고 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꼭 부착하셔야 합니다. 모든 강아지는 목줄이 필수이며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반려동물을 품 안에 안고 운전을 해도 된다? 정답은 X.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는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이동장에 넣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다? 정답은 O. 나에겐 너무나 귀엽고 소중한 가족이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에서는 꼭 이동장에 넣어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여섯 번째, 광견병 주사는 강아지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다? 정답은 O.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사람과 강아지 모두에게 위협적인 질병이에요. 감염 초기에는 침울한 상태로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점차 발작이나 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꼭 광견병 주사를 매년 맞춰주세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을 위한 패티켓부터 건강 상식까지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은평구청 채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진이었습니다.